아샤! 아하! 뭐야 이게?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박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안녕하지 않죠? 네, 중국 우한 폐렴이 좀비 바이러스처럼 돌아다니는 바람에 나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데요. 예, 요즘 지하철에서 헛기침이라도 한번 했다간 완전 부산행 영화처럼 되는 분위기죠. 이렇게 시국이 살벌해서 낚시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속초에 왔더래니? 지금 여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청호동 신수로입니다. 예, 이곳은 꽝칠 확률은 아주 적지만 베이비들이 너무 많은 곳이라 손맛보다는 쉴 틈 없는 눈맛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예, 오늘 예상으로는 주로 도다리 새끼랑 불가사리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불가사리 빼고 무조건 지느러미 달린 거 10마리 이상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광 휴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미친놈처럼 소리는 못 지르니까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소리가 조금 작고 재미없는 개드립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입질은 없었는데 뭐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불가사리인가? 어이, 뭐지? 불가사리겠죠? 예, 역시나 불가사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기 설날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고기를 싹쓸이 해봤나봐요. 고기가 씨가 마른 것 같습니다. 아이 씨봉, 큰일 났네. 어떡하죠?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 뭐야 저게. 어, 돌멩인가? 뭐지? 어, 돌 잡았어요, 돌. 젠장, 아이씨. 아이씨. 음이야. 아유, 끊어지겠네, 씨. 에이씨 네. 돌 잡았어요, 돌. 이 뭐야, 조개인가? 아, 젠장, 아이씨. 오늘 10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요? 아, 여기 청호동에 고기씨가 말랐나봐요. 아,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어떡하지? 다른 항구로 옮겨야 되나? 아, 미치겠네. 에이, 이게 뭐냐? 아이, 또 불가사리 같은데? 아이, 돌겠네, 이씨. 아이씨, 네. 아이, 걸렸다. 아이씨. 아, 오늘 청호동이 저한테 아주 큰 빅엿을 먹이는데요? 아이, 미치겠네. 뽕짝도 안 해요.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청호동에 입질이 그지같이 없어가지고 장상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초반에 10마리를 잡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지렁이도 몇 마리 남지 않아서 10마리는 글러먹은 것 같고요. 10마리의 버금가는 도다리 한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도 미쳤어요.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방파제 보이시죠? 방파제 위에까지 파도가 넘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방파제 위에서 낚시하면 작살 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 잡혔나?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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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싸병!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주 못생긴 개갈 장군이잖아.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진짜. 예! 오늘 낚시는 똥망하고 말았는데요.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고기도 잘 안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한번 대봤습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